WMGF 보디빌딩, 내추럴 보디빌딩 대회 현장에 나와 있는 보디빌딩 채널 스포이 이준호입니다. 자, 지금 인터뷰할 선수는 권은구 선수인데요. 권은구 선수랑 저랑 사실 인연이 없어요. 권은구 선수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권은구 선수가 2020년에 뛰었던 시합들을 다 직관을 했어요. 어우, 정말. 네. 나바부터 이제 UNF까지 다 직관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이제 나바에서도 되게 좋은 모습이었고 UNF에서도 되게 저는 훌륭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UNF가 너무 경쟁이 빡셌잖아요. 네, 좀 그랬는데 이번 WMBF를 앞두고 조금 본인의 이런 전반적인 컨디션이 상태 어떠신지 좀. 일단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주관적으로 봤을 때 작년 나바보다는 뛰어넘었다 생각해요. 여러 가지 나바를 뛰어넘었다. 네, 컨디션이 제가. 예, 제가 비교를 많이 해봤거든요. 예. UNF 때는 근데 사실 그렇게 안 됐었는데 예. 지금 이번에 좀 다르게 몸이 나갔어요. 아, UNF 때도 저는 충분히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아 역시 형님 감사합니다. 이제 조명이란 게 이제 사실은 나바가 조금 더 선수 몸이 돋보이는 그런 조명이긴 했기 때문에 그런 조명 차이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일단은 권은구 선수 생각에서는 우리가 2020년에 봤던 나바 때보다 예. 몸이 좀 더 나은 것 같다. 예. 일단 그건 넘었기 때문에 예. 그건 확실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만족도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결과를 떠나서 저는 너무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솔직히 마음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라이벌이라고 있을까요? 만약 제 권은구 선수 성격상 이렇게 라이벌을 두실 것 같지는 않은데 네. 혹시 마음속에 생각하는 그래도 예. 그 눈여겨본 선수 있죠. 어떤 선수가 그 이번에 형님께서 예. 그 스포이 채널에서 예. 업로드하셨던 예. 그 이용준 선수와 좀비 클래식 권준 선수 세 분이 지금 한 체급에 만날 수도 있다는 루머가 지금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아. 저도 마이너스 80kg인데 네. 아무래도 사이스타 만나지 않을까. 전쟁이 아닌가. 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분들도 보니까 또 예. 나바 또 나가잖아요. 예, 이번에. 이번, 예. 형도 나오시죠? 네, 예, 제가 또 취재를 그러니까 또 이번에도 또 나오실 것 같아요. 다 직관하셨겠네요. 작년도 나를 이번에는 나바 사정상 보디빌딩만 제가 취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이게 아, 그렇군요. 모든 종목을 할 수가 없고 네. 종목을 선택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보디빌딩을 아. 예. 그래도 가서 뵙게 되면 또 네, 예. 그때부터 우리 인사드립니다. 모든 경기를 직관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된 것 끝나고 내려오면은 예. 형님하고 사진 한번 찍어줄까요? 아, 좋죠. 그럼 또 볼 수도 남겨놔야지. 나바 때도 찍어놔야지. 예. 예. 아, 아무튼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닙니다. 보는 예. 곳 오셨어요, 형님. 스포츠 채널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